2024년 상반기 건대 상권 지역인 화양동 37-1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공모신청 동의서 징구 중으로 앞으로 추진 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해당 구역은 성수동 생활권으로 사업성이 좋고 화양동 지구단 위계획 등 개발 호재가 있어 분담금이 높다고 해도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중은 34%로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광진구 화양동은 역삼동과 함께 서울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화양동은 성수동 동일생활권으로 서울의 대표 일자리 공급지인 성수동을 도보 출퇴근할 수 있고 강남으로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한강과 어린이대공원, 건대상권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양동의 경우 대부분 노후도가 높지만 대부분 상권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환경으로 개발 압력이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가 수익률이 높은 건대 1차 상권지를 제외한 지역에는 초기 재개발이 진행되는 등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 잠재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수동 생활권 화양동의 개발 호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양동 입지 분석. 성수동과 동일생활권 화양동은 건국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상권지역으로 구축 나홀로 아파트의 30평형 실거래가가 하락장에도 8억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급 입지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화양동은 대부분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나홀로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성수동 14억, 자양동 12억에 비해 절반 정도 낮은 30평대 아파트 6억대의 평균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양동 대장아파트는 48세대의 광진스위트M으로 30평대는 나홀로 아파트임에도 9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화양동 인구는 2만 3,200명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양동에는 서울 최대 상권 중 한 곳인 건대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성수동 생활권으로 상급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뿐만 아니라 2호선, 7호선을 통해 강남 잠실 종로 등 대한민국 주요 일자리 공급지에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자양동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1인 가구로 구성된 특성상 3,100만 원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양동의 다가구와 다세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으로 나홀로 아파트와 단독, 다세대가 혼재해 있는 곳으로 한강에 인접해 있지만 뛰어난 입지에도 현재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 노후도 등 재개발 조건은 충족되지만 아직 재개발 진행 계획이 없는 대지 지분 10평, 전용 20평대 구축 다세대의 경우 4억대, 신축의 경우 7억대의 매매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양동 개발 호재. 삼성동 GBC와 마이스 개발, 강남 테헤란밸리의 일자리 공급 포화 상태로 인해 성수 IT밸리로 확장 중이기 때문에 동일로를 경계로 한 화양동에도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근 자양동의 경우 삼성동 GBC 잠실 마이스 개발 직접 수혜지라고 볼 수 있으며 동서울 터미널은 연면적 47,907제곱미터의 40층 초고층 빌딩으로 건축되어 신세계 스타필드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자양사동 건대입구역 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화양동은 뚝섬 한강공원이 위치해 있어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개발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수동과 강남 생활권으로 대형 일자리 공급 호재를 가지고 있는 화양동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